재워놨어요. 두부, 그리고 초고버섯, 양파, 파, 그리고 붉은 파, 통파, 청양고추, 그리고 느타리 버섯, 파, 그리고 마늘, 그리고 생강입니다.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해요. 밥장하고 이렇게 널리 멸치 다시마 육수를 부어줍니다. 제가 따뜻하게 볼 정도로만 부어요. 마늘을 좀 넣고요. 두부는 좀 나중에 넣어도 돼요. 좀 끓고 나서 한번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죠?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? 뭔가 맛났어요. 이렇게 가스불에 올리고 끓여줍니다.
많이 되잖아요. 뭔가 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감이 딱 됐어요. 진심이랑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불 끄고 참기름 한 번. 끝이에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맛있겠죠? 맛있습니다. 가방부터 똑딱이에요. 이렇게